신지연입니다. 날씨가 너무 우중충해요, 그쵸? 저도 옷 색깔이 지금 너무 블랙으로 전 사람처럼 좀 이렇게 어둡게 차려입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다운될 때저 같은 경우는 집에 저도 이렇게 향수들이 좀 이렇게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뭐 바디미스트도 되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으로 좀 기분 전환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좀 약간 다운됐다 좀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 좀 기분을 힐링시키고 좀 마음을 좀 울적한 마음을 조금 더 업시킬 수 있는 좋은 향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향수들 아마 향수는 한두 번씩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기존에 갖고 있는 향수가 거의 지금 뭐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도 오늘 향수를 뿌리고 왔지만 이 향수보다 좀 약간 코에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향에 민감해서 좀 두통이 심하다. 저도 약간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약간 어쩔 때는 저도 약간 예민할 때는 코가 이런 후각적으로 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향이 매번 맡았던 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약간 두통이 오다 못해 진짜 나중엔 약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머리에 두통이 오거나 뭐 코에 민감하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와 있는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마리끌레르에서 나온 바디 미스트예요. 근데 저도 지금 바디 미스트가 사실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향이 좋아서, 있죠? 사재기. 사재기를 해놓고, 두 개는 놔두고 두 개는 지금 까있는 상태인데, 까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양이요. 우리가 향수 같은 경우는 한 요만한 한 30ml, 50ml, 뭐, 한 100ml 정도, 최고 많은 게 100ml인데, 보통 기준에 한 50ml 정도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아까워서 막 조금 쓰다가 보면은, 정말 아끼게 되는데, 바디미스트는요, 이건 써도 확실히 이게 아주 정말 그 있죠. 아, 이 향수를 사니 차라리 이걸 살까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향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가격 대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정말 너무 저렴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다섯 가지 향들이 이렇게 지금, 아, 여전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푼이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말인데 오늘 뭐 하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주말인데, 저는 이렇게 지금 방송 중이고요. 다섯 가지 향을 하나씩 제가 뿌려서 맡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인사푼이. 우리 점심은 드셨어요? 여자님이랑 인사푼이 점심 드셨어요? 저는 지금, 집에 있어요. 이혀 짧으면 이 멘트 이거. 나 이거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정말 기분이 다운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님하고 인사푼이 조금 약간 늦게 들어오셨는데, 한 끼도 안 드셨어요? 한 끼도 안 드셨어요? 아, 진짜요? 식사 챙겨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속 버려요. 자, 요렇게 좀 날씨가 좀 다운돼 있고 좀 기분이 좀 우울할 때 기분 전환 삼아 약간의 향을 내서 좀더 업시킬 수 있게끔 힐링을 할수 있게끔. 아, 입이 머리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 항상 내 몸을 챙겨야 돼요. 자, 이럴수록 내 속도 다스려야 되지만 겉에, 아, 전 지금 벽보고, 왜요? 왜 우리 인사푼이 또 벽보고 또 멍하니 계세요? 자, 친구들 머리인지, 아, 진짜요. 아, 이거 쓸쓸함. 왜냐면 내가 저 마음을 조금 알아. 내가 친구들을 버리진 않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친구가 좀 멀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 연락하기가 참 미안하더라고, 어쩔 때. 그래요, 맞아요. 오늘 날씨 탓. 저도 사실은 약간, 뭐, 어제 좀 약간 피곤했던 일도 있었지만, 약간 지금 목소리가 완전 다운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지금 방송을 시작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약간 좀 업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뿌려보고, 향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라이트 블루 라이트를 제가 먼저 뿌릴 건데, 네, 제가 멀쩡하다고요? 아, 목소리 멀쩡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업시키려고 저기 오늘 향수 뿌리고 왔거든요. 그쵸? 향은 힐링이죠. 자, 요거는 라이트 블루인데 왠지 그 라이트 블루 하면 우리 그 일반적인 향수 계열이 약간 아쿠아. 아쿠아 느낌 혹시 아세요? 아쿠아 향 같은 거? 그런 향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자, 분사력이 일단은 이렇게 덩어리져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